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뭐 희대의 천재로 알려져 있는 그 예술가를 아시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의 작품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모나리자를 떠올리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모나리자 말고 다른 작품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요, 한 두세 개, 뭐, 천지, 저기, 여러분, 그거, 그, 뭐지? 저기, 천지 창조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고요. 어떤, 그거 또 얘기하겠다. 또 유명한 거 그러면은 그, 최후의 만찬,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건 뭐죠?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잘 못하죠. 근데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빈치는요, 회화, 그림에 있어서도요, 완성한 작품은 극히 좀 드물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도 있고, 암굴의 성모도 참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 양을, 예수가 양을 안고 있고, 성모는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흰 담비를 아는 여인, 뭐 이런 것도 있고, 한결같이 다 걸작이죠. 굉장히 걸작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그가 남긴 작품이 적은 것은요, 그 사람이 완벽주의자였던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일을 막 버려놓고서, 막 스케치 같은 거 막 진행해 놓다가, 갑자기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만두고 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용주였던 교황, 아마 율리우스 2세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네, 찾아봐야 되겠네. 한번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율리우스 2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저 자식 저거 다빈치 저 녀석은 저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 녀석은 저거 자기 일을 시작하면 끝내질 않아 자식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ADHD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런데 ADHD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자, 볼까요, 한번? ADHD. 우리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저도 이거 조금 있습니다. 2년 전 초등학교 1학년 성철이를 만났다. 엄마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리고 숙제를 안 해도 학교 적응 과정이니 차츰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부모가 병원 진료를 결심한 것은 여름방학 때 제주도 가족여행이 되었다. 도착한 첫날 널찍한 호텔 로비를 보고 흥분한 성철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로비 한복판의 조형물에 정면으로 부딪혀 이마가 찢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흥분 상태야, 그죠? 주의력 산만이죠. 가족여행은 그렇게 하루 만에 끝이 났다고 하고요. 방학 숙제도 미루다가 계약 하루 전에 몰아서 시작했다. 굉장히 덤벙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 끝까지 하는 게 없고 말이 많은 그러한 성철이 걱정이 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엄마는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를 받는데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그죠? 지우개를 조각 내 친구들에게 던져서 혼나고 막 그러니까 막 이 ADHD 전형적인 ADHD네요, 그죠? 야, 그래서 어쨌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이 되는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성철이는 세 차례 면담과 심층 평가를 거친 후에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병은 만 6세에서 12세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 발달 장애죠. 그래서 1798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20년 전이네요. 스코틀랜드의 의사 크라이튼 박사가 처음으로 사례를 보고를 했나 보죠. 그리고 1968년에 미국 의학 진단 체계에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질병인데 병인가 기질인가 그죠? 어쨌든 ADHD의 대표 증상은 부주의와 과잉 행동, 충동성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도 제 친구들 예전에 뭐 중학교 때 보면은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진짜 막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뭘 하다 막 하고 덤벙대고 그죠? 실수 많이 하고 뭐
뭔가 장난치고 막 그러고다가 금방 흥미를 잃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70%는 청소년기까지, 50%는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게쭉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그 성철이는 이제 행동 수정요법을, 그죠? 이렇게 지금 그 훈련을 받은 모양이에요. 잘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죠. 그죠? 훌륭한 부모네요. 그래서 아이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미리 아이와 함께 정한 불이익 항목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죠? 그것에 합당한, 그죠? 합리적인, 그,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정했으니까요. 그죠? 그런 불이익 항목을 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부모의 태도와 원칙이 일관되어야 하고, 반응은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이 있을 때, 그 나중에 지연해가지고, 나중에 화를 내거나 벌을 주면은, 그쵸, 아이가 그 연관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아, 우리 엄마는 진짜 왜 저렇게 나를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게, 그니까. 어떨 땐 이렇게 대하고, 어떨 땐 이렇게 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성철이한테 약물 치료, 지금 쓰신 분이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그쵸? 근데 성철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모의 표정이 심각해졌다라고 해서, 아이가 약물에 중독돼서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는 걱정 부모님이랑 당연히 하죠. 그쵸? 그래서 성철이 아빠 같은 경우에 약물 치료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지금은 이거,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의사 선생님이 약물을 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선생님들이 다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보통 ADHD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 봤나 봐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집중해야 할 일이 생기면 흥미가 없어도 4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는데, ADHD 아이들은 그 조그만 다른 자극이 있어도 바로 흐트러진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이 더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진 일이 되게 많겠죠? 잠시는 집중할 수 있지만 수분의 다른 곳으로 초점이 벗어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과제를 끝내는 시간이 일반 아이들보다 더디고요. 그래서 결국 마무리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누군가 연필을 떨어뜨렸을 때 일반 아이들은 신경을 안 쓰지만 ADHD 아이는 바로 그 연필에도 신경이 가는 거죠. 저 연필이 어디에 갔을까에 대해서 더 길게 생각한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이런 일을 가끔 겪고, 우리도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가끔 근데 계속 주의력이 흐트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ADHD 아이들은 거의 매일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이거 뭐 사회생활 곤란하죠, 그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그 보면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 뇌가 이렇게 앞에 뇌가 있으면 뇌 우리 이마 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그죠? 뇌일 부분인데, 여기는 뭐 공감 능력을 담당한다고 하죠. 그렇죠? 전전두엽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느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벌써 조금 이렇게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전두엽은 계획 세우기, 우선순위 정하기, 작업 기억력, 자기 객관화, 자기 조절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런 것들은, 이런 전전두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거는 신체적인, 결국은 뇌라고 하는 신체의 어떤 기관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ADHD 아이들 보면서 막그 아이를 지나치게 나무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그쵸? 뭐 어떤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그 아이를 탓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ADHD도 그 뇌의 문제니까, 그거를 부모가 납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뇌의 어떤 세로토닌 농도 같은 걸막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의사가 약을 권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 그냥 고집을 일단은 접고 의사 선생님 말, 전문가 말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그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ADHD를 지녔다. 근데 이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럴까? 그 흥미가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그래도 자신이 자신의 작업 같은 걸로 승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다빈치가 일생 완성한 작품은 20점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환성적이 많을까라고 했는데, 유명해 미국의 유명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레오나르도는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한 구상 자체를 좋아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졌다. 그래서 그는 인내심을 훈련받지 못한 천재였다. 그렇죠? 그래서 다빈치 자신도 작품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펜촉을 테스트하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 도대체 무엇이라도 완성된 것이 있는지 말해봐. 말해봐.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닥달했네요. 그죠?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죠? 다빈치 같은 인물이, 예를 들어서, 끈기까지 갖췄다. 그러면 진짜 신은 불공평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전전 제어부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쵸? 사회적 치료도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약물 같은 것도 지금 이 어머니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저기, 뭐라 그럴까, 그, 약물 치료를 거부하다가, 근데 약물 치료를 받아들이고 나서 극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 ADHD를 아이가 그러한 증상이 조금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께서는 지나친 걱정으로 이제 아이를 닥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